예, 한번 복창해 주시겠습니다. 사단의 미혹. 예, 오늘 말씀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미혹할 때에 나 미혹한다, 너 미혹하러 왔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 나 너한테 사기치러 왔어 뻔하게 금방 들통날 정도로 금방 알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 사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국세청입니다, 경찰청입니다, 법원입니다 이렇게 사칭해서 이렇게 할 때 넘어간다는,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예? 저는 도저히 그런 거에 안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도저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도저히 여러분들 같으면 넘어가겠어요? 당해보면 합니다. 혹시 여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당해보면 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놨는데, 신천지라고 이제 가보면 아는데, 참 그렇게 한번, 그렇게 미혹을 하는 자가 있고, 또 미혹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수십만 명. 신천지만 해도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10만보다 훨씬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미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혹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라고 보냈는데 안상홍이 구원자다. 지난번에 그 성탄절 날 보니까 우리는 예수 타신, 예수 나신 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는데 거기는 뭐 안상홍 탄신일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그 안에, 아니 그걸 보고도 거길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아니 대문짝밖에 그 교회 외벽에, 그 교회도 아니죠, 어쨌든 그들의 처소의 외벽에 적어놨어요. 안상홍 탄신일. 아니 우리는 예수 탄신 그러는데 거기는 안상홍 탄신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 말이죠. 안 가죠. 그런데 수십만 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건 어쨌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 알, 여러분 깜짝 놀라고 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볼 때 그거는 미혹인데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많은 교회가 가짜라고 하죠. 잘못됐다고 하죠. 신천지들도 많은, 자기네 빼놓고는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죠. 예? 자기네 선생 말고는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뻔한 이단인데.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구세주가 돼요? 안상홍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논리를 따져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냐고 말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구조로는 넘어가느냐. 근데 신기하게도 넘어가요. 정명석, JMS, 이단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빠지냐면, 우리가 뭐, 인서울, 막,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끼리. 너 어느 대학 갔어? 인서울이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냐? 밖에 있는 대학이냐? 이렇게 따져요. 너 인서울이냐?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이게 그 사이비죠. 이 사이비에 빠진 아이들이 그냥 그저 그런 지방 무슨 뭐 저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데 아니에요. 서울의 유수의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머리로 그게 빠져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학력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거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잘못된 거에 빠지는 거, 또 사기를 당하는 거. 여러분들 학력이 짧다고 사기를 당하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혹하는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받다 보면 어디 통장번호, 자기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지금 나 여기 형사과, 양주경찰 형사과 과장인데 지금 입금하라 그러면 옛날 순진하게 입금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당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한 해 당하는 게 그게 수천억 원이랍니다. 그게 전화 사기로 당하는 게
전국적으로 말하면 수천억이래요. 아니 수천억 정도가 당하면 한두 사람 당한 거 아니잖아요. 예? 공납금 미납됐어요. 도시가 여기 도시가스인데요. 미납했는데 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끊어버릴 거요. 옛날에 당했다니까 순수하게. 보세요. 사단이 그러면 나 사단이야. 아무게 비선교회 다니는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내가 미혹할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별볼일 없는 사람을 미혹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누구를? 아담을 표적을 삼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기절 쭉풍할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마태복음 4장 오늘 볼까요?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아니 성령님은 또 왜 거울로 이끌어가냐고요. 마귀한테. 이상하죠? 구도가 이상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냥 쑥 묵상해서 읽어. 나 1독했어. 나 성경을 하루 뭐 1년에 한두 독을 해.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누군데 갖다 대주면 마귀한테 갖다 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낸 예수도 사탄이는 타깃을 삼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도 뱀이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대상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이건 김 목사라고 안 삼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다 주겠어요? 사단이?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끌려서 금식하겠다는 마음이. 왜? 사역에 나가기 위해서. 밤낮을 금식하고 주리신지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비전교회 장로지? 너 비전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너 비전교회 권사지? 권사. 비전교회 너 안수집 사람 해. 사단이 올 때요. 평신도 별 볼 일 없고 예를 들면 사탄이 볼 때 그냥 놔둬도 그냥 자기 혼자 자포자기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아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외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사단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죠. 아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면 고도의 전술 아니겠어요? 최고의 고도의 전술. 맞죠? 최고의. 아니 고학력자를 사기치려고 하면 낯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들 시골 할머니 보고 오늘 어떻게든 연극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뭘 연극인가 뭘 하려고 준비한대요. 오늘 기간 발표회 때. 근데 그 5만원권 물론 거기에 견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5만원권을 프린터로 그 출력하면 그거 걸려요. 사실은 견본. 근데 견본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딱 해서 이제 프린터로 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시골 두메산골 그 구멍가게 한 80 넘은 할머니가 구멍가게 주인이라면 그거 쏟겠다. 내가 봐도 대충 흐릿한 불빛 아래 이게 그거 어제 출력한 그 견본이라고 찍혀있는 그 돈을 갖다 줘도 쏟겠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같으니까 가짜가 진짜 같으니까 쏟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외 없이 아 예수님도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늘 시험의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청구할 때 누구나 여기 목사까지라도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청취하실 때에 들으실 때에 청종하실 때에 나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고도예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그럼 경제가 목사라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라도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라도 어려우실 때 있죠. 경제가. 경제 어려울 때 사탄은 어떻게 갖고 나오냐면 또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나오냐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사단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지금 이제 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면 사망권세가 그 예수께서 사망권세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찍듯이.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지금 벌써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줄이셨어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돌들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장로면 비전교회 장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비전교회 담임 목사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너 비전교회 권사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사단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단이 어떻게 공략한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일 비전교회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돼?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뭐로 만드냐? 떡 만들어 먹어라. 백설기, 바람떡, 꿀떡 말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본문 보여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봐요. 내가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 문제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 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봐요.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 떡 먹어야 되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럴 능력도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고 마귀 말 들은 것 예수님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 통과했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에 마귀가 봐요. 이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에 마귀가 또 어디로 끌고 가냐.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거룩한 성. 우리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그 성가곡 중에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내가 좀 뭐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 무슨 불교 무슨 어떤 사찰 암자로 데려가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신천지로 끌어들여. 그건 이미 미혹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놔둬도 돼요.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이 신천지 교회에 다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 예? 통일교회에 빠져 있거나 전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 왜?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거는. 누구를요? 나름대로 올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성으로 아니 사탄이 어떻게 거룩한 성으로 갔느냐고요. 옛날에 드라큘라나 이런 걸 보면 십자가를 주인공이 이렇게 하면 드라큘라가 막 못 견뎌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 그런데 성경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방법을 잘 알면 사단을 예방할 수는 있잖아요.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집사가 되면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요게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성경에 어디서고 단 한 번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너 선지자인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단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어.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리고 성경을 얘기하네요.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요. 누가 인용하냐? 사탄이 인용한다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니까 말씀으로 퇴치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자기도 너만 성경 아냐? 나도 성경 알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해놓고 시편 91편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기록하였을 때가 성경이야. 저가 너를 위하여,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계속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나 사기꾼인 것처럼 얘기 안 한다니까. 사기 당하는지를 모르게 사기를 치는 게 아주 그건 전문가예요. 지난번에 가끔 우습게 나오잖아요. 우리 TV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서로 이렇게 막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한 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속는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화인이 돌아다니는 걸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라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탄도 뭐 들고 나온다고요? 여호와 증인 뭐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봐라, 이사야 말씀을 찾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느냐, 안 가르쳐주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얘기해 보면요, 성경 들고 나온다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신천지 왜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는 줄 아세요? 무료 성경 신학원에 6개월만 공부하고 나면 그쪽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있었던 모든 건 가짜가 되고요. 무료 성경 신학원에 그 비유풀이를 진짜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미혹을 받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1개월, 2개월 정도만 받으면 모든 땅에 있는 교회는 신천지 교회 빼놓고는 다 가짜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본문을 숙지하고 그냥 다음 말씀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또 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가 또 그를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이에요. 미혹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 준대잖아요.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준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이 세 가지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다.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고 해결해라. 뭐하고 해결해라. 여러분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아니 사탄의 계략을 잘 들어오시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아담, 첫사람 아담을 미혹했던 거를 이제 다시 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은 이들 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야, 너희들은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넘어갔다고요. 뱀에게 넘어갔다고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 그랬더니 하와가 똑똑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똑똑합니다.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요. 맞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딱 기억나는 게 있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말이죠. 이제 얘기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뭐, 아니, 봐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돼요. 아니,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먹으라고 하지. 다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꼭 집어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모든 걸 싸잡아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하와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문제가 생길 걸까요? 지금 사탄은 어떤 계략이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큰 관심 없어요. 사단이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관심의 초점을 생명나무에서 선악과로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선악과 아래서 동네로 말하면 생명나무 동네에서 살지 않게 하고 선악과 동네에서 살게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와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 선악과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그랬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인지라. 이게 보인 거죠. 그러면 지금 관점을 봐요. 사탄인 마귀가 뱀, 사단, 마귀 똑같은 얘기인데 뱀의 초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놓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초점에서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가지고 살던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초점을 옮겨놨다고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초점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나무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기준을 판단할 때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이게 오라 안 오라. 여러분들이 만나서 누구랑 대화는 친인척이든 친구든 뭐 성도들이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르냐 그러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르냐 그러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오르냐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가 오르냐 그러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온 거냐면 선악과의 초점이 옮겨온 것처럼. 그러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이제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 봐요.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바로 뭐냐면 이제 율법을 주고 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은 오늘 여기 강대상에다 이 컵을 갖다 놓은 목적은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신 성도님의 목적은 뭐냐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목이 가라면 이것을 마시라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땀 나면 좀 닦으라고 이거를 갖다 놓은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어떤 기특한 일을 해도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인간들은 어떤 사고에 집착하게 되냐면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 수치를 가리웠다. 가리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수치는 가렸지만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들이다 보니까 나 정말 죄인 맞네. 나 정말 죄인 맞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냐면 가리우는 걸로 썼어요. 아유 부끄러워라. 가리우는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악을 먹은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같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간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는 우리에게도 어떤 죄가 있느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옳으냐 그르냐로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자기가 가리우는 걸로 썼다. 가리우는 걸로. 그러면 이 가리웠으면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봐요. 지키면 선, 안 지키면 악. 모든 게 선악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지켰냐 안 지켰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들여다봐라 이놈들아. 니네가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난 율법을 지켰어. 나는 그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예수님께도 어떻게 대하냐면 이제 그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옳아요. 예수님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옳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날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든 어떤 상황을 했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음이에요. 그런데 이 옳음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미혹은 어떻게 미혹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거 지키고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냐면 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무슨 날이 이 날이요? 안식일. 안식일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누가? 예수께서. 아니 누구보다도 잘하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어느 날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식일인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선악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안식일날 미리 삭을 자르는 거 일을 하는 자체가 하지 못할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한 거니까 목사님 제자들이 한 거니까 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거 요한복음 5장 8절 발음이 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필이면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자리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이거 물건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일이 되는 거야. 안 되지, 이거는. 다시요. 사단이 미혹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어떻게 미혹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말씀 지켜 살으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뭐하지 않다. 지금 누가 하신 일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도 한번 미혹을 받으니까, 어떤 거에 미혹을 받았느냐면, 사탄이는요, 뿔 달고 와가지고 우리를 오늘 교회 나오는데 엉뚱한 데로 들여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 무슨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떤 개념으로 치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내 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날은 안식일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르다는 거죠. 우리가 탕자 비유를 얘기해 볼게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세리와 상기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을 뭐 한 게 없어요? 어긴 게 없어요. 어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봐요. 이 큰아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명을 어긴 것도 없는 게 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장로님이 장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또 장로님도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교사다워야지,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권사가 권사다워야지,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맞아요. 그 다워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뭐가 맞느냐? 우리 안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관점을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사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옳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모든 기준이 이제는 옳으냐 그르냐로 다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교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너 말씀 지키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 잡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봐요. 우리가 어떤 시각에 익숙하냐면, 네가 오늘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냐 안 했냐 이런 구도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도로 보지 않고 네가 누구 안에 있느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서 있느냐. 봐요.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은 선악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까지도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 때문에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제자들이 매를 신나게 맞는데도 휙 웃으면서 기쁨으로 떠나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탄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율법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뭐가 없느냐? 속에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심령에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모든 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율법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살아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면 생명나무는 안중에 없어져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예수가 안 보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는 바리새니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기도 따로, 바리새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이 토세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기 나는 십일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서 계명. 사탄은 이렇게 미혹한다니까. 너 율법 지키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율법 지키고 살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주일 성수했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교사일도 했어요. 나 찬양대일도 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했어요가 나의 뭐가 되냐? 계급장처럼 의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의가 돼요, 안 돼요? 두 사람이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래요. 한 사람은 버려둔 물당해요. 버려두고 나는 사람은 왜 버려둔 물당하느냐? 그게 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큰아들처럼 내 아버지만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나 교사에 나 등록한 이후부터 나는 교사에 했어요. 나 주차봉사 했어요.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엄동설 안에 주차봉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 안에 있는 거냐?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답게 살아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성도답게. 그 말은 너무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에? 네가 예수 안에서 향기를 바라느냐. 어떤 향기? 예수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를 우리가 지금 토설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 봐라,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으로 되어지는데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이게 예수님이에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역할이 누구냐?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천국 문을 닫는 개념으로 나타난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아니냐 바뀌냐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보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들이야. 너희는 독사야. 그럼 뱀들은 뭐 있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미혹하듯이 오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주리신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가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우리를 말씀 지키고 살아. 다시요. 동일하게 제가 제 설교가 주일 어기고 살라는 얘기예요? 십일조 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봉사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의가 되면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거를 의로 내세워서 큰아들처럼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큰아들은 뭐예요? 동생아 이제 왔냐? 나는 아버지 안에서 추위에 떨어본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었다. 너도 아버지 떠나면 안 됐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돌아왔냐? 잘 왔다 동생아. 이제부터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 같이 화목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아래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은 달라요.
아, 큰아들 마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명을 내가 어긴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 율법 어긴 적 없어요. 안식일 범한 적 없어요. 십일조 떼먹은 적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이게 사단의 미혹이 되어지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바르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선악가에게 초점을 옮겨가듯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단은 율법에 매여있어 예수님께로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 아래 매이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들게 하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요? 필요 안 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자체가 뱀이 하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다시 선악과를 관심을 갖게 하니까 생명과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미혹, 여기 계시는 분 미혹받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비전교회는요, 등록할 때에 뭐가 좋았느냐? 예배가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건 증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기름 부심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요. 은혜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말씀이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안 보이고 이제 그건 다 없어져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 없어지고 뭐가 보이느냐? 오르냐 그르냐만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오르냐 그르냐, 목사가 오르냐 그르냐, 교회가 오르냐 그르냐, 어려운데 선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색깔이 바뀐 거예요. 계속 미혹하는 사람 뭘 갖고 그러냐?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르냐 그르냐? 선악 개념에 빠져있다 그 얘기예요.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혹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같은 죄가 내게도 있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게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대통령이 옳느냐 그르냐, 국회의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게 누가 만들어버리느냐? 사단이 계략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까지도 잘못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음이라면서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안경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하는 게 그 잘못됐어. 아니 고쳐주는 거 맞지? 아 월요일날 고쳐주면 안 돼? 안식일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분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선교 가는 거 좋지. 아 선교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야? 이렇게 우리의 색깔을 바꿔놓는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색깔을 바꿔놓는 거예요. 관심의 초점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성도들을 뱀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 집중 못하게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면, 선악과에 집중하듯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뱀이고 사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집중시켜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뱀들이 되고 독사가 되어지는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사단이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살아라고. 이것이 옳으냐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다 옳고 그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분 오라 안 오라, 저렇게 하면 돼? 안 돼? 아니에요.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감격에 빠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빠져야 될 것은 예배에 감격에 빠지고 성령의 은혜로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지. 어떤 구도로 가느냐? 이건 된다 안 된다, 옳다 안 옳다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인데 그런 구도로 만들어놔버렸다 이거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에게, 그런데 마침 저 그 삼성 비전까지 나왔던 분이, 한 7년 나왔던 분이 지금 잠깐 그분도 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대요 그 가정에. 그래서 우연찮게 마주쳤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고. 아 지금 뭐 또 거기서 또 나와서 예양교회다. 아 예양교회도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벌써 교회를 비전교회 나가서 벌써 교회를 세 번째 옮겼잖아. 그 짧은 2년 동안 세 번씩이나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는 집사님의 이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아무개 목사든 백아무개 목사든 아무개 뭐 무슨 김아무개 목사든 송아무개 목사든 뭐 어떤 목사든 그런 구도로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혜가 되느냐 그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되는 걸 봐야지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은 거기가 거기야. 옛날에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은 개콘에서도 도찐개찐 얘기하지 않더냐. 사람은 도찐개찐이야. 가서 겪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예배의 감격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가서 누구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하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봐요? 뱀을 만나고 난 이후에부터 선악과에 초점을 가져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가지고 치장을 해버렸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율법 아래서.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사탄이는 여러분들 보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느냐. 목사도 헐가닥 넘어갈 정도로 신천지 무료 성경 6개월을 공부하면요. 아무리 연단된 사람도 목사까지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뭐예요? 매력이 있어요. 그만큼 미혹하는 자가요. 단수가 높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탄의 삼킴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곳까지 오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건대 정말로 사단의 미혹은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고 말씀 예수님이 말씀 갖고 나오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면 돌아오시라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뀐 거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미혹에서 정말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사단의 미혹 할 수만 있으면 첫사람 아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러 오는 것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미혹을 하는 자는 성경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헷갈려하고 미혹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내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